PD님, 왜 오늘 공꼬라고 하셨어요? 아니 설마 맛있는 안전을 벌써 준비해 놓으신 건가요? 아 저 어제부터 기대 중이어서 계속 굶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죠, 그냥 줄 순 없고. 미션을 수행해야 먹을 기회가 생깁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환돈 인증전? 이게 뭐예요? 저 처음 보는데요? 박살을 올리기 위해선 스스로 알아보셔야겠죠? 아 맞다, 제가 알아볼게요. 한돈 인증 마크는 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 식육점 등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하고 소비자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인증점에서는 자부심과 영업 활성화, 생산자에게는 한돈 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를 모두 위한 공익사업! 이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가는 그 고깃집에는 이거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거리에서 한돈 인증 마트가 있는 식당을 찾는 게 미션입니다. 아! 짠! 맛있는 한돈을 먹기 위해서 한돈 인증점 마크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한돈 인증점! 아! 피디님 저 찾았어요! 한돈 인증점 마크! 고생 많았어요. 돈돈 미션 성공. 예! 저 그럼 이제 한돈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가시죠, 가시죠. 사장님 계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한돈 인증점 마크 보고 들어왔어요. 아 예,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한돈만을 지급하는 고행고 대표 이조은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 너무 배가 고파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하고 다 먹고 싶은데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거 먹을게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메뉴가 뭐예요? 저희 집 대표 메뉴는 한돈 생삼겹 갈비입니다. 아 그러면 한돈 생삼겹 갈비 2인분 주세요. 네,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네! 네. 이번엔 쌈장? 쌈장을 조금 따서. 와 진짜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돈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드셔주니 기분이 좋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한돈 인증점 등록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제 손님들이 드셔보신 분들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국내산인가요? 아니면 수입인가요?를 제일 많이 물어보셔서 저희가 좋은 고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도중에 아, 한돈 인증점이구나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물어보시게 되면 한돈 인증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좋은 고기 쓰네요?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그러면 한돈 인증점을 등록했을 때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돈 인증점에 대한 홍보를 함께 추진해주고 한돈 인증점에 대한 다양한 홍보물이나 판촉물들을 지원받습니다. 한돈 인증점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나 행사도 지원해주고요. 한돈.com과 한돈 판매 인증점 홈페이지에서 소비자에게 한돈 인증점을 소개해주고 영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되게 많네요. 아니 그럼 이 한돈 인증점을 등록하는 절차가 궁금한데요. 혹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선 신청할 때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한돈 즉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해야 하고요. 인증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겠죠. 준비가 됐으면 한돈 인증점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을 한 뒤에 서류 심사가 통과되어 1차 선발이 되면 현장 심사 일정 통보가 옵니다. 그 다음에 심사자들이 현장에 오셔서 심사도 하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에 입증 부여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인증이 되면 브랜드 관리, 홍보물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됩니다. 아, 필수 요건이 대표자의 의지라니까 대표님의 의지도 상당하셨겠는데요? 그럼요. 저희가 한돈이 얼마나 맛있고 훌륭한지 알기 때문에
저희는 한돈 인증을 꼭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아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한돈 인증점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던데 신청 비용은 따로 있는 건가요? 사용료 관리 등의 수수료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아 그러면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요? 네, 대신 임증 후에 수임료 취급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우 그럼 큰일 나죠. 그런데 정말 대표님께서는 한돈에 대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식당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한돈 자조금에서도 한돈에 대한 노력은 진짜 최고십니다. 아 근데 여기서 잠깐 한돈 BI 인증제도도 알고 가실게요. 한돈 BI 인증제도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1, 2차 육 가공업체에서 100% 한돈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실사를 통해 인증 후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인증 절차 및 사용에 있어서 사용료 등의 수수료는 무료인 점을 한돈 인증점과 동일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한돈 자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돼지고기 먹을 때는 한돈 인증점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신선한 한돈, 깨끗한 한돈, 맛있는 한돈. 오늘 한돈 인증점 배웠는데 어땠나요? 오늘 한돈만 취급하는 한돈 인증점을 알게 돼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배웠는지 테스트하겠습니다. 네. 한돈 인증점 신청 비용은 1. 5만원 2. 무료 3. 10만원 4. 100만원 2번 무료 정답. 예. 한돈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고 우리 모두 한돈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 저 돈돈 박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안녕.